안녕하세요. 저는 맥의 수석 아티스트 변명숙입니다. 네,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FW 트렌드 중에 레드립에 관련된 화보는요. 아,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청초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여배우죠. 조윤희 씨와 함께 저희가 이번 레드립스틱 화보를 촬영을 했어요. 첫 번째 저희가 촬영한 립스틱, 메인이 되는 립스틱 컬러는 약간 모던한 듯한 이런 퍼플 레드인데요. Flat Out Fabulous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굉장히 예쁜 컬러예요. 그래서 텍스처도 매트하고 그리고 또 약간 이런 퍼플 컬러가 좀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아이섀도우는 약간 그윽하게 회색이나 카키빛으로 음영감을 주고요. 아주 깨끗한 그런 느낌처럼 피부를 정돈을 한 다음에 매트한 립스틱 하나로 자연스럽게 아주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그런 립을 만들어서 꽉 찬 듯이 발라서 너무나 모던하고 또 세련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했습니다. 네, 두 번째 룩은요. 조윤희 씨가 가지고 있는 얼굴에서 풍기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우아하고 고혹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룩으로 연출을 했어요. 그래서 아이라이너는 좀 약간 라이너 뒤를 끝을 살짝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살짝 날개를 싹 달아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아이라이너를 연출을 하고요. 그와 어울리는 그 립스틱으로 Fixed on Drama라는 굉장히 버간디빛의 아주 예쁜 그런 컬러인데요. 립 라이너를 같은 톤의 립 라이너를 같이 연출해서 굉장히 살짝 더 샤프하게 입술 선이나 그리고 끝 부분도 샤프하고 굉장히 정교한 그런 립을 만들어서 훨씬 더 그 우아하면서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룩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. 자, 세 번째로는요, 이번 FW 트렌드의 가장 큰 키워드들은 약간 펑크 느낌을 가지고 있는 스모키 아이와 함께 잘 어울리는 저희 또 맥의 가장 아주 많이 알려진 레드 립스틱이죠. 모든 전 세계 셀레브리티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레드 립스틱, 루비우라는 굉장히 선홍색의 아주 밝은 그런 펑크한 느낌과 어울리는 클래식한 레드 컬러예요. 그래서 이 컬러를 같이 사용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약간 입술을 하트 모양으로 만든다고나 할까요? 그래서 조금 더 어려 보이고 펑크한 느낌의 립스틱과 블랙 아이가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. 좀 강하진 않을까. 그리고 또 소프트하고 사랑스러운 조윤희 씨 얼굴과 살짝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요. 너무너무 예뻤어요.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번 네 가지 룩 중에서 하나인 저희 그 레드 립스틱, 루비우 립스틱과 펑크한 느낌 룩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. 네, 네 번째로요. 제가 조윤희 씨와 함께 연출하고자 했던 룩은요. 조윤희 씨 그런 사랑스러운 얼굴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느낌의 소녀적인 감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룩으로 연출하려고 했어요. 거기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번에 새로운 립스틱인데요. 여러분들이 아마 더 가장 좋아하는 이번 저희 립스틱이 아닐까 합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강렬하진 않지만 굉장히 그런 핑크 레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립스틱이거든요. 이름은 Relentlessly Red라는 그런 컬러예요. 그래서 이 컬러를 사용해서 마치 입술을 물들인 듯이 저희 217 아이섀도우 블렌딩 브러쉬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펴주기만 해도 굉장히 소프트하고 그리고 투명한 느낌의 그렇지만 되게 밝은 이런 핑크 레드의 느낌을 화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얼굴로 연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